꼬이고 꼬여서 어떻게 할 줄 모르시겠다고요? 그 답답한 소 제가 확실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주저 말고 천막을 걷고 고민 질러.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법률 상담 포장마차. 웃음과 눈물 그리고 맛있는 감동까지 있는 이곳. 한 문자의 변호사에 맛있는 법률 포장마차가 문을 엽니다. 진정기 앞에서 어서 들어오세요. 대한민국 교통사고 하는 이분. 아 정말 제일 유명한 변호사 우리 한문철 변호사님. 법이 맛있을 수가 있을까요? 멀미 났어요 지금. 왜요? 멀미 났어. 진짜? 아유 너무 띄우지 마세요. 막 이제 우리 신촌 한복판에 이렇게 법률 상담 포장마차를 열었는데 아 기분이 어떠세요? 아 조금 걱정이 되네요. 이거 문을 열었는데 손님들 없고 텅 비어 있고 큰일 났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첫 방송 나가고 나면 사람들이 줄을 설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무료로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또 우리 한문철 변호사 계시죠. 네. 또 요리 공짜로 먹죠. 연구 어? 있지. 제가 또 노래 불렀잖아요. 평생 자식이에 부모님이. 예. 저 준비 다 했어요. 아, 준비는 다 준비돼 있죠. 우리가 그럼 본격적으로 앉아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갑시다. 자, 우리가 뭐 시원하게 한 잔. 아, 예.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이쿠. 아이고, 이렇게 우리 한문철의 맛있는 법률 신장기업 축하드립니다. 예. 자, 노래 대박 나세요. 감사합니다. 야, 요즘 불황이다 보니까 소주 마시는 분들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소주는 불황 아닐 때도 우리 서민들의 속상하니까. 수리였고 또 요즘은 더욱더 소주가 생각나는 그렇죠. 감사합니다. 첫 번째 이제 반려견 사연인데 자 주차장에서 이모 씨의 9년 된 애완견이 교통사고로 앞다리 골절로 총 천만 원의 어떤 그 치료비가 뒷다리 골절 뒷다리 골절? 야 내가 왜 이렇게 잘하는지 예. 여기 앞다리가 아니에요? 아니 하여튼 뒷다리인데 예. 이 사연 내가 알아요 어떻게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게 울산에서 네. 등산로 입구의 주차장에 강아지를 데리고 이렇게 등산을 하는데 강아지 옆에 엄마, 보통 엄마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응. 엄마 옆에 강아지가 한 2m 뒤에 따라가고 있었어. 근데 자동차가 이렇게 나가다가 다리를 깔아갖고 뒷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예, 예, 예. 그런데 뒷다리 수술비가 얼마 나왔을까? 뭐 얼마 나왔겠어요? 이 뒷다리 수술하는데 320만 원. 뒷다리가? 네, 뒷다리. 320만 원. 와. 그러다 치료를 해주고, 예. 그리고 그 보험사에다가, 보험사가 치료비 달라. 그때 보험사에서는 무슨 소리냐? 아, 개값 물어주면 되지. 개 한 마리 사는데 30만 원이면 되는데. 아, 그렇군요. 얼마 전에 치료비가 1,200만 원 나오는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아, 그건 무슨 사건이에요? 보여줄까요? 아이고, 영상을 봐야지. 1,200만 원짜리 사건 있다고요? 영상을 봐야 돼. 많이 다쳤어요. 이 골반뼈도 부러지고. 예. 보자. 자, 실제로 봐야지. 이 사고는 처음에는 그 엄마 뛰어나오잖아요. 예, 예. 엄마 뛰어나오고 애완견 지금 죽은 거예요? 아 살았어요. 근데 많이 다쳐갖고 지금 여기 이 뭐야 이 휠체어 같은 거 타고 다녀. 예예예. 예, 예. 그런데 이 사고에 있어서 보험사는 개값 물어주겠다. 개값 한 2-30만 원 물어주겠다. 근데 이 엄마가 강아지를 그 1,200만 원을 들여갖고 카드로 다 해가지고 카드로 수술하고 1,200만 원. 그런 소송을 했어요. 예, 예. 소송 결과 다는 못 받았고 낮에 목줄 안 맸을 때는 50%, 예. 내 잘못이 50%, 밤에는 더 잘 안 보인다 해서 70% 잘못, 30% 받았어요. 근데 반려견 얘기하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들어가면서 퍼스트 도그로 반려견을 선택했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토리였는데 토리? 네. 토리? 굉장히 귀여웠거든요. 토리. 대체로 강아지들은 이름이 두 글자야. 예, 예. 우리 집에 강아지 세 마리 있어. 뭐뭐의 이름이? 쪼리, 짜니, 또비.
집에 나 늦게 들어가 술 먹고 들어가면은 우리 집 사람 문 안 열어줘. 맞아 맞아. 그래서 예. 내가 문 열면 강아지 우리 강아지들이 딱 나와서 세 마리가 쫙 해와서 어서 쫙 하면서 격리 쫙 해. 그 맛에 키웠는데 그럼. 강아지가 큰 사고를 당했으니 그래서 예. 요즘은요 예전에는 발값만 물어주면 된다라고 그랬지만은 그래서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강아지도 밖에서 키우는 게 그건 개값만 물어줘도 돼. 하지만 내가 집에서 같이 교감하면서 키우는 개들 예. 그런 개들은 당연히 치료비를 물어줘야 되고 그리고 위자료까지. 아 그러니까 아무리 목줄을 안 맸고 주인이 안 데리고 갔어도 차가 운전하면서 강아지를 발견했을 때는 경적을 울리고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갔기 때문에 그 운전자도 앞을 잘 안 봤기 때문에 그렇군요. 자 일단 뭐 우리 한문철 변호사가 뭐 교통사고에 관해서 뭐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이다 보니까 반려견이든 뭐가 됐든 사고가 난 거 궁금하신 거 있으면 우리 신촌 이곳으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어서든 오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술만 있고 안주가 없어. 송란 지금 씨. 지금 바로 안주 나가겠습니다. 네. 아. 지금 제가 보여드릴 안주는요. 바로 입가심 안주예요. 입가심 안주인데 명태구인데 황태를 구워가지고 또 우리 초장이나 짠 고추장 많이 찍어 먹잖아요. 네네. 이거는 칼칼한 청양고추에 플레인 요거트랑 마요네즈가 들어가서 좀 상콤하게 먹을 수 있어요. 마요네즈에다가 청양고추를 넣었다? 플레인 요거트. 플레인 요거트까지 해서 요! 야, 소스가 그냥? 그래서 이 양념장에는 마요네즈만 먹으면 또 기름도 많고 또 짜니까 플레인 요거트 넣고 느끼함 가미하는 게 이제 청양고추. 아~ 딱 좋지 않아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럼 또 드시고 계시면은 다음 요리 또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님이 와야지. 우리만 먹으면 어떡하냐. 아니야. 이거. 한문철 변호사의 맛있는 법률. 한문철 변호사의 맛있는 법률. 한문철 변호사의 맛있는 법률. 자, 오늘 한문철 변호사의 맛있는 법률 첫 방송입니다. 첫 방송. 오늘 우리 맛있는 법률을 찾아온 첫 번째 스타가 있어요. 스타? 예. 자, 오늘 찾아올 스타가 누구냐면 제가 좀 힌트를 드린 바로 이 국자랑 관련이 있는 분입니다. 칠성이? 칠성이? 국도 칠성. 아이, 국자인데 무슨 국도 칠성이에요. 연예인인데. 아하. 연예인. 자, 홍성란 씨. 네. 국자와 관련 있는 분이 누굴까요? 국자? 최성구? 어? 최성구? 최성구? 아, 국자가 들어가니까 비슷해요. 국자가 들어가는 이름입니다. 기대되는데요. 뭐 김국진도 있잖아. 김국진? 그러네. 응. 또 누가 있을까요? 저는 그 따끈따끈한 국물 요리도 생각나네요. 와, 여러분 지금 김국진, 최성국 나왔는데 이 국자와 연관이 있는 스타가 오늘 우리 첫 방송 맛있는 누굴까? 법률을 찾아주셨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와, 최성국! 여기가 그 대한민국에서 하나밖에 없다는 어서오세요. 법률 포차 맞습니까? 맛있는 법률 포차. 아이고. 이거 직접 이렇게 푸드트럭을 이렇게 그렇죠. 예. 본 거예요? 우리 사장님. 실제로 보니까 더 미남이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거 직접 운전하시는 건가요? 아, 제가 맛있는 요리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하주시기 바랍니다. 야, 우리 최국 씨가 이렇게 첫 방송에 출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제 또 아무래도 이게 첫 회지 않습니까? 오늘 첫 회라고 들었는데 첫 회에 또 문을 여는 또 이렇게 그렇죠. 게스트로 오게 돼서 네. 너무 진짜 영광스럽고 예. 이분 환영합니다. 근데 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 변호사님 모르세요? 이분 네. 개그맨이잖아. 개그맨 아이디어 뱅커. 근데 얼굴 보니까 탤런트야. 아 정말요? 어.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다고요? 아니 무슨 잘 생겼어. 잘 생겼죠. 거기 TV에 나올 때 뭐 이런 거 뒤집어 쓰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좀 모든 개그맨들의 어떤 아이템을 아이들 다 주는. 아이디어 천재. 아, 예. 근데 왜 사법 시험 안 봤지? 보통 변호사, 법 쪽에 있는 분들 하면 좀 무겁고 좀 진지하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예.
원래, 보통 원래 이, 나 무거운데 있어요. 예능 가면 장난이 아니세요? 원래 이분이 개그맨 시험 보려다가 아 진짜요? 얼떨결에 사법 시험 봤는데 합격해가지고 그렇죠. 아 정말요? 경쟁률은 비슷해요. 아 아니 아무튼 영광입니다. 예. 오늘 첫 방송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네. 어, 신촌 한복판에 이렇게 우리가 포장 마차 차렸어요. 맛있는 법률 포장 마차. 지금 뭐 주변에 지금 뭐 포차 보느라고 한 지금 한 3만여 명 지금. 지금 모여 있네요. 안녕하세요. 안녕. 뭐 난리 났어요. 한 잔 딱 우리 최욱 씨. 아이고, 다들 또 한. 야, 이거.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첫 좋은 방송이네요. 첫 방송도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예. 아유. 근데 아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 고민거리가 좀 있게 생겼어. 예. 아, 사실 얼굴은 웃고 있지만 아, 지금 예. 요새 사실 드릴 말씀이 많아요. 요새 뭐 프로계 많이 출연 안 하신다면서요? 아, 예, 거의 지금 거의 뭐 낭떠러지에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예전에 잘 나갈 때 빌려줬던 돈이 좀 들어야 될 텐데. 아, 예. 오? 오늘 돈 얘기하러 왔어. 예, 일단은 저 한 잔 하고 좀 말씀을 드리고. 왜 그 속을 긁어 놓으세요 또? 아니,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미안해요. 예. 괜히 돈 빌려준 얘기해가지고 이분 얼굴을 이렇게 어둡게 만들었어요. 어, 저 우리 저 포차로 해요. 포차로 해. 아, 저 죄송한데 제가 첫 회라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보통 이거 물을 넣지 않나요 방송에? 소리. 아니 저 보통 물 넣지 않아요? 물이 벌써 한 병 비었어 이거. 아니 진짜. 뭐 진짜네요. 진짜 18.5도네요. 물인 줄 알고 먹었어요? 예. 왜냐면 최국 씨 술을 제가 먹게 하는 이유는. 이 우라통 터진 얘기를 다 꺼내게 하려고. 아니 저는 지금 손이 쫙 치시는 게 보통 뭐 드라마나 이런 거 봐도 이게 뭐 무슨 보리차를 준다거나 이렇게 물을 먹잖아요. 근데 와, 야 대박이시네 이분들. 우리 최국 씨 초대 손님이 아니라 우리 붓박이 우리 같이 MC로 가겠다. 보통 이 방송은 제가 보는 게 두 분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셔서 끝날 때는 완전 만취로 끝나시겠네요 그러면. 속상한 얘기. 사장님 만취 언제 나와요? 자. 아, 우리 한문철 변호사님에게 아, 나 정말 아, 네, 이거 상담 받고 싶다. 네. 뭐가 있을까요? 아, 근데 이건 정말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개그맨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거든요. 네. 뭐냐면 저희들이 개그맨들이 이제 코너를 짜잖아요. 그렇죠, 예. 코너를 짜면 이제 유행어 같은 게 나오고 아니면 또 그 코너에 대한 그 코너 자체에 대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행어. 예. 유행어나 내용이나. 아니면, 근데 가수들 같은 경우 보면은 저작권이 있잖아요. 저작권 있죠. 예. 작사가나 작곡가나. 그렇죠, 예. 저작권료를 계속 받고요. 뭐, 사후 70세까지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예, 예. 근데 개그맨들은 그게 전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면 라디오 뭐 CM이나 이런 거 들어보면 유행어를 그 유행어한 본인이 CF를 찍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네, 이미테이션이 막 찍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 잠깐 최국 씨 유형은 뭐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예. 어디 봐야 됩니까 카메라? 얘들아 나 대통령이야. 뭐 유행은 안 됐지만 예, 그게 제 유행어거든요. 아 제가 이래서 제가 유행을 안 만드는 거예요. 저작권이 없어서. 예?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진짜로. 아 근데 이제 저만의 유행어가 있지만 그러니까, 보통 유용한 유행어를 만드는 개그맨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예.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 없는지. 아니, 본인도 유행어가 없는데 뭐 남의 문제를 신경 써요. 맞아. 아니 근데 그 유행어를 아이디어를 냈으면은 그날 그 대본이 나올 텐데. 네네네, 대본이 나오죠. 대본 누가 쓰죠? 아 저희 거의 아이디어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예, 작가님이랑 저희 개그맨들이 같이 짭니다. 같이 합니다, 같이. 예. 예. 아, 근데 아무래도 개그맨들의 아이디어가 좀 비중을 많이 차지하죠. 예.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시다. 아, 아이디어를, 내 아이디어를 내서 내가 유행어를 만들어냈는데 그걸 남들이 막 쓴다. 네.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렇죠, 어떤 방송이나 이런 데에서. 예. 그리고 최국 씨가 조원석 씨도 제가 키워준 걸 알고 있는데. 네, 아니 제가 뭐 키웠다는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 절대 키운 건 아니고 MC의 스웨이! 그, 이거 그건 알아. 그걸 알지. 그래, 그 조원석 씨 거. 아니 그거 아유 조원석이가 만들었어요. 제가 옆에서 재밌다고 박수 쳐주고. 그럼 아무 상관 없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좀 조원석 씨를 또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 그래요? 예. 그건 조원석 씨가 만든 아이디어 유행어긴 합니다. 쓰레기 이거. 쓰레기. 그러면 내가 몇 대 몇 남들이 쓰면 안 되나? 대한민국에서 몇 대 몇. 그래. 이게 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 근데 유행어 우리가 쓰면 몇 대 몇. 그건 내 거잖아 원래. 그게 그 가족오락관에서 이제 허참 선생님이 하신 거잖아요. 아, 그거는 네. 그 몇 대 몇 하고 네. 블랙박스 딱 넣고 몇 대 몇 그건 내 거잖아. 아니 물론 저도
그런 거 몇 대면 요즘 뭐 따라 하고 옛날에 하긴 했지만 그런 것도 좀 보고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아, 기본적으로 유행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도용해서 쓰면은 그 법적으로 어떻게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노래 같은 경우도 뭐 요즘 유행하는 노래 같은 경우도 우리도 막 따라 부르고 하잖아요. 선배님 그렇죠. 행사하시면은 선배님 노래뿐만 아니라 다른 노래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아, 뭐 부르긴 하지만 그 정작 그 본인들은 저작권료로 하는 걸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도 우리 것 해도 좋다 이거야. 하지만 우리한테 그 저작권료를 좀 줄 수 없느냐. 이거 법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네. 네. 자 우선 이런 거 한번 인생 드라마를 한번 써봐. 네네. 소설 넌픽션을 써봐. 내가 아이디어를 줬어. 네. 이렇게 쓰면 재밌을 것 같아. 그러니까 본인이 소설을 썼어. 네. 그러니까 본인이 소설책을 냈어. 그 저작권 나한테 있어요? 최국 씨한테 있어요? 내가 아이디어를 줬어. 아이디어를 주고 이런 식으로 써봐. 아 근데 제가 아무래도 완성을 시켜서 최국 씨한테 있죠. 출시를 했으니까 저한테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결론적으로 소설 쓴 사람한테 있고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 도움을 준 거니까. 따라서 그 대본 회의할 때, 그 아이템 회의할 때 아이디어 낸 것으로서는 저작권의 보호를 못 받아. 못 받고. 아 제가 아이디어를 내고 제가 코너를 했더라도 내가 소설을 써야 돼. 대본을 내가 써야 돼. 그건 작가가 다 그 저작권은 작가한테 있어. 그럼 만약에 그 최국 씨가 그 유행어가 있어요. 유행어는 아이디어. 아, 본인 유행어가 있는 거를 그걸 제가 그걸 가져다가 광고를 써먹었어요. 제가 막 그걸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없어. 뭐 이러다 잘 됐지. 저 내 아이 내 거야. 내 거. 내가 더 유명해지니까. 아이디어는 저작권 뭐 못 받아. 그거는 이제 가질 수가 없는 거군요. 안 돼.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어차피 내가 만든 거 남들이 많이 쓰게 해갖고 이거 최국 거야. 그래서 더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그래서 내가 점점 더 그래서 유명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하지. 저작권 요금 몇 푼 안 돼요? 인정돼요? 지금 제가 오늘 찾아왔는데 뭐 성공률이 거의 제로네요 지금. 원래 법이 그래. 법이 그렇대요. 그래도 뭔가 좀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법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만한 내용 또 뭐 없을까요? 이거는 또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좀 또 혼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아 이거 진짜 말씀드려도 될래나? 예, 요거는 그냥 뭐 모르겠습니다. 저 뭐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한 건 아니고 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희 세대만 해도 좀 제가 저도 이제 좀 올드한 거잖아요. 나이가 또 40대인데 저희 때만 해도 개그맨들이 보면 선배님들 지나가시면 뭐 90도로 인사 막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끌려가서 혼나기도 하고 예, 혼나기도 하고 저희는 뭐 하늘 선배는 하늘이고 막 이런 그렇죠. 식으로 교육을 받았고 이렇게 또 행동을 했는데 요즘에는 가끔 그런 후배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인사 안 하고, 네 인사 안 하고, 아 싸가지, 네. 아, 싸가지 없는 싸가지, 싸가지가 너무 없고. 근데 그런 또 싸가지 없는 후배들이 잘 나가는 후배들이잖아. 네, 대부분도 그렇죠. 그렇지. 잘 나가잖아. 그렇지 아시잖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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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 바닥에서는 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 뜨면 선배다라는 얘기가 돌 정도로, 예 네. 일단은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당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좀 혹시 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을까? 잠깐만, 홍선아 씨. 저를 한심하게 보세요. 최국 씨가. 변호사님. 잠깐만. 홍선아 씨, 최국 씨가 지금 맛있는 법률 찾아와서 지금 상담하는 내용 듣고 있잖아요. 네. 어떠세요? 좀 공감이 되세요? 공감되는 거 많아요. 아까 그 개그맨 아이디어 얘기하는 것도 저 아는 개그맨 분만 해도요. 그 아이디어를 짜느라고 일주일 또는 한 달까지도 이렇게 회의를 한다고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요리하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레시피가 네 거냐 내 거다 약간 이런 레시피에 관해서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요? 네. 최국 씨 이렇게 직접 보는 거 어떠세요? 아, 멋있어요. 그리고 그 버르장머리 방금 얘기하시는 거에서는 오해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 게 저 같은 경우에도 약간 잘 안 보였을 때 모르고 이렇게 반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 눈이 안 좋으시니까. 네, 뭐 이렇게 잘 안 보이거나 뭔가 약간 정신이 없거나 이런 틈에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솔직히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이런 거 좀 그 최국 씨한테 후배가 인사를 안 하는 친구들을 어떻게 법으로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거죠? 법적으로 아예 그냥 그런 법이 혹시 없나. 맞아요. 그 마음 이해가 되는 게 저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저랑 같이 하는 친구가 엄청 건방졌어요. 저보다 10살이나 어린 놈인데 아이고. 이놈이 제가 같은 그 분장실 썼는데 제가 들어오면 이렇게 딱 자는 척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야 인사 좀 해.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랑 녹화할 때마다 너무 힘든데 이놈이 또 다음 주에 또 가면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을 너무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예. 너무 속상해서 그만둘까 하다가 제가 교회 가서 기도를 했어요. 정말 이렇게 가느냐 아버지 이제 나 죽겠습니다 이놈이 어떻게 됩니까 막 기도를 했더니
영부야, 네가 먼저 아는 척을 해라. 왜 네가 먼저 아는 척 하면 안 돼? 무슨 자존심이 필요해서 제가 그래서 자고 또 자고 있는데서 내가 야, 좀 아는 척 좀 해. 예, 형. 이러면서 그때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커피를 사다 주면서 힘들지? 한 잔 먹으라고 하면서 제가 후배죠. 먼저 베풀었더니 그다음부터 인사를 잘 하더라고요.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고 이렇게 생각해야 돼. 산 제일 높이 올라간 거 몇 미터? 산이요, 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라산. 한라산. 네. 1980m. 50m. 네. 1950m.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돼? 내려와야죠. 일단은 야호를 한번 하고 그리고 내려와야지. 그 싸가지 나중에 내려올 때 가볍게 내려올 거야. 그렇게 생각하세요. 방법이 없어. 근데 그 싸가지 지금도 잘 나가죠? 네. 아니 곧 내려와. 곧 내려와. 누군지 모르지만. 곧 안 내려올 것 같다고. 그러면 또 재욱 씨. 뭔가 또 이거는 좀 상담받고 싶다는 거 뭐 없을까요? 근데 이건 좀 이제 제 얘기는 아닌데 제 사촌 형 얘기입니다. 저 여기 또 나온다고 하니까 사촌 형이 꼭 좀 물어봐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사촌 형이 이제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인데 저희 사촌 형의 친한 친구의 지인의 커피숍을 인테리어를 해준 거예요. 네, 사촌 형의 친구가 이제 부탁을 해서 야, 내 친구가 저 커피숍 저 오픈하는데 네가 좀 해줘라. 돈 많이 들 텐데. 우리 사촌 형은 친한 친구니까 그냥 당연히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알았다. 2억 3천짜리 인테리어를 해준 거예요. 근데 계약서를 안 썼대요. 근데 이제 그 커피숍이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장사가 좀 안 된다고 계속 미루고다가 계속 이제는 뭐 그냥 믿고 그냥 해줬는데 아예 한 분도 지금 안 되는 거군요. 한 푼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촌 형이 지금 머리가 하얗게 샜어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커피숍도 장사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예. 그쪽에서는 이제 뭐 배째라 이거죠. 장사도 안 되고. 나 솔직히 이거 계약서도 안 썼지 않았냐. 나중에 장사 잘 되면 주겠다. 계속 이렇게 미루는데 뭐 언제 이거를 또. 이런 건 받을 수 있지 않아요? 계약서는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내가 공사한 건 다 인정이 되니까 다른 사람 본 사람도 있고 내가 자재 갖다 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계약서를 썼니 안 썼니 이거 내가 공사한 거 맞잖아 그러다 네가 한 거 아니잖아 이 얘기는 못 해요. 그게 계약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장사가 잘 됐으면 돈을 받을 수는 있을 텐데 장사가 안 되니까 못 주는 거예요. 그 집도 장사가 안 돼서 인테리어 비용뿐만이 아니라 월세 그냥 계속 나가고 있을 거거든. 그렇죠. 보증금에서. 요새 커피 전문점이 너무 많잖아. 그렇죠. 어떻게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또. 그 경우는 돈을 받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이것도? 소송하면 당연히 받을 수는 있는데 이길 수는 있어, 소송은. 소송은 이기는데 항상 그렇지. 항상 중요한 게 줄 돈이 없는 소송에서 이기는 건 쉬워요. 근데 줄 돈이 없다. 근데 가서 그렇죠? 받는 게 어렵지. 그쪽에서 갚겠다는데 뭐. 나 갚을 건데 벌어서 갚겠다는 할 말 없는 거 아니죠? 그래서 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공사를 할 때 나중에 한꺼번에 받으려고 하는 건 지금처럼 위험할 수가 있어요. 중간중간에 기성고라고 그래. 중도금. 그렇지, 그렇지. 기성고. 기성고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요만큼 해서 요만큼 돈을 줘라. 왜냐면 나도 저 자재를 사와야 되잖아, 자재. 그렇죠. 자재 사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인건비 줘야 되고, 그럼 그만큼, 그때만큼 받았으면은, 그럼 내 이윤 정도만 못 받는 건데, 너무 믿은 게 잘못이에요. 항상 남의 공사를 해줄 때는, 그만큼씩만 받는 거야. 요만큼 받고, 또 그 돈 갖고 또 재료 사다 또 공사하고, 맞아. 그럼 마지막 것만 못 받으면 되는데, 믿은 게 잘못이죠. 저 형한테도 어떻게 보면 지금 좀 섣불렀던 게 있긴 있네요, 사실. 그렇죠, 예. 그럼 만약에 변호사님, 최고 그 사촌 형이 만약에 계약금 좀 주시고 중도금 좀 주고 그러면 그럼 당신하고 안 해요. 하지 말아야죠. 그거 왜 문제 되느냐? 그거 공사 딸라고 그런 거야. 2억 3천짜리 공사 내가 하려고. 욕심 생기는 2억 3천짜리 하면은 저기서 한 2천만 원 남겠지? 그 욕심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면 최고 그 사촌 형처럼 이런 거를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뭐 예방법 같은 게 뭐 있습니까? 예방법은 확실한 데를 공사를 해야죠. 확실한 데. 확실한 데 공사하면서 재정이 탄탄하고 계약서는 중요치 않아요. 돈을 받아야 돼. 처음에 계약금을 받고 시작을 하고 계약금만 갖고서는 부족하고 자 내가 이만큼 공사를 하려면 이만큼 재료가 필요하다. 재료비는 주라. 재료비하고 인건비를 주라. 내 이유는 나중에 정산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집을 짓려고 그러면 거기 시멘트도 들어가죠. 목재도 들어가죠. 사와야 될 거 아니야. 내 돈으로 다 사다 보면 내가 전부 다 손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공사한 만큼 그걸 계약서에다 딱 써서 얼마만큼 공사를 하면 어디까지 하면 얼마 준다.
그다음에 옆에 뭘 하나 붙이면 얼마. 아. 그다음에 뭐 하면 얼마. 그러니까 단계 단계로 계속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중도 공식으로 받아야 되는 거군요. 아니, 그렇죠. 그래도 문서에다가 계약서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놓으면은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안 주는데 어떻게? 야,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계약서라는 이름 이게 그 제도가 지금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자, 우리가 말이죠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계약서만 있으면 된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경우 많아요. 야. 계약서 아무리 막 갖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거기다 이거 찍고 그다음에 뭐 공증하고 인감증명 붙이고 나중에 그 사람이 돈 없으면 방법이 없어요. 아, 와 진짜 아니 이게 지금 선생님 그 뭐냐면. 뭐 솔로몬의 선택 옛날에 뭐 이런 그런 어떤 법률 자문과는 차원이 다른 어떤 클래스가 다르신데요? 아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그렇지 이럴 때 나와야 돼 이럴 때 이럴 때. 이제 아 드디어 나옵니까? 예. 아 드디어 그렇죠 이거 왔군요. 아 이거 이게 뭐 이게 뭐예요? 예. 이거는 바로 닭발 볶음인데요. 바로 닭발 볶음인데요. 아, 네. 그래서 돈 빌려가 놓고 네. 돈 달라 할 때 닭발을 딱 내놓네. 딱 잡아먹고 우리 발. 요리하면서 사연을 들어봤더니 좀 열불도 많이 나실 것 같고 그래서 이 매콤한 닭발 볶음이 딱인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요. 포인트가 미나리가 들어가 있는데요. 미나리를 드셔야 해독 작용도 되고 좀 그 분도 좀 해독이 되시라는 바람에서 준비했어요. 아, 네. 이걸 먹으면 분노가 이제 사그러든다. 네. 이게 원래 매운 거 먹으면 좀 스트레스 풀리잖아요. 예. 자, 식사라고 없으니까 얘도 받치고. 아, 이거. 원래 제가 매운 거를 잘 못 먹는데. 네. 아무래도 미나리가 들어가니까요. 네. 어때요? 상큼하네요, 되게. 그러니까 닭발이면 약간 좀, 약간 뭐 비린 듯한 그런 선입견이 있잖아요. 네. 근데 미나리가 들어가니까 그런 느낌조차 싹 없어지는 거예요. 맛있죠. 그래서 보장받은 닭발이 최고예요. 네, 정말 고마워요. 근데 오늘 여기 나오신 거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들은 해결이 안 될 상황이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 앞으로. 지금까지 떼인 거 보니까 4천 회원 2억 3천인데 그분 사업을 크게 하실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230억 하실 분이야.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크게 할 때 떼지 않도록 해야 되고. 형! 못 봤는데! 한문철의 맛있는 법률 오늘 첫 번째 초대 손님으로 우리 최국 씨가 오셨는데 어떠세요? 오늘 소주도 한잔 하셨고 네, 정말 진짜로 저는 이제까지 제가 방송을 17년 정도 했는데 17년 동안 했던 방송 중에 최고의 방송이었습니다. 예, 진짜로 실제 술을 주는 방송 처음이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말 아름다우시고 정말 요리 잘하시는 우리 또 우리 셰프님과 또 우리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과 우리 또 톡 시원해지시는 우리 한병호사님 뭐 얻어가는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아니요 정신을 얻어갔죠.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예 예방 주사를 확실히 맞았으니까요. 아 최고입니다. 내가 뜯어. 자 우리 최국 씨 앞으로 개그계 큰 별이 돼서 정말 더 많은 사랑받기를 바라면서 최국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파이팅. 자. 밤이 깊었네. 아 정말 밤이 깊었어요. 야 이 밤에 정말 아 한 잔 생각나고. 아 이거 뭡니까? 아 오늘의 메뉴. 양배추를 채소곱창 얼큰 어묵탕. 이게 뭡니까? 야, 이게 다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제가 이 사연자분들의 사연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춘 메뉴를 짠 건데요. 들어보고 이제 좀 마음에 드는 사연의 메뉴를 제가 드릴 거예요. 나중에 만들어 드릴게요. 이거 일명 안주는 사연을 싣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분의 어떤 의뢰인의 얘기를 듣고 가장 홍성란 씨의 마음을 움직인 분의 요리를 해주겠다. 네. 오, 전 개인적으로 이 채소곱창 먹고 싶은데. 뭐 먹고 싶으세요? 다 먹고 싶어요. 다 맛있게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네. 네, 사연 잘 들어주시고 또 해결도 잘 해주시기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주는 사연을 싣고 첫 번째 의뢰인은요 지방에서 사정상 올라오지 못해서 전화를 이렇게 직접 통화를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예. 아,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저 한문철입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조영구고요. 네, 아, 예, 안녕.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요? 예, 저 창원에 살고 있습니다. 창원. 어떤 그 사연 있으신지요? 예, 제가 그 작년에요. 예. 그 형님이 그 차를 그 중고로 구입을 하신다고 하는데. 차를? 예, 예. 네. 본인이 그 좀 수변상의 문제가 잠깐 생겼다고. 예. 명의를 잠깐만 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명의를 빌려드렸는데. 네, 네. 이제 그 뭐 나중에 이제 명의 변경을 해주신다고. 예. 하고 가져가신 이후로 이제 연락이 없다가. 이제 어느 날 그 세금 고지서 같은 게 계속 날라오는 거예요. 아, 잠깐만 아까 누가요? 누구한테 빌려줬다고요? 아는 형님한테. 아는 형님. 그 연락을 계속 했는데. 예. 처음에 연락이 안 되고 뭐 그 문자로 뭐 곧 연락 주겠다 그랬는데 계속 연락이 그 이후로 연락이 아예 안 되더라고요. 예. 그 차의 명의는 내 이름으로 돼 있네요. 네, 내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아하. 차를 정지시키거나 이렇게 운행을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요. 아, 지금 그러면 차 세금도 문제되고 또 그다음에 그 가끔 가다가 저 신호위반, 과속 이런 것도 다 날라오겠는데요? 네, 날라오는 거예요, 예. 아하, 그거 방법 없어요. 아, 그럼 네? 차를 운행을 없어요? 못하게 할 수 없어요? 없어요, 그게. 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보통 네, 네. 이제 아 이거 내 차 내 이름으로만 해놓고 차를 가져가서 차가 이제 결국 도난 신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경찰에. 네, 네. 네. 도난 신고를 해주면 경찰에 찾아주겠지 하는데 그 나중에 네. 그 찾더라도 아니 네, 네. 당신 이거 잃어버린 게 아니라 당신 이름으로 네. 해주고 빌려준 거 아니냐. 그러면 네, 네. 오히려 내가 처벌 받아요. 아 이거 그 어떻게 이걸 뭐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아 그러면? 그거는 그 아는 형을 찾으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이거는 그 차량을 갖다가 차량을 예. 뭐 말소를 하든가 이렇게 차량 말소 부장님. 차량 예. 차량 말소를 하더라도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제가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차를 말소하려 그러면은 차량을 네. 어디 폐차를 한다든가. 폐차를 해서 폐차가 된 다음에 그걸 갖고 와서 말소가 되는 거지 서류상으로만 말소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누구한테 차를 담보로 네네. 맡기고서 돈을 빌려온 다음에 네. 그다음에 내가 그걸 말소하면 그 담보권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차를 갖다가 그냥 내가 내 멋대로 말소도 안 되고 그 차를 찾으셔야 돼요. 그 형님은 연락이 되세요 안 되세요? 지금 연락이 두절됐는데. 두절됐고요. 네. 다만 이제 문제는 그 차에 대해서 그 책임보험도 가입이 안 된 채로 차를 타고 다닐 수도 있어요. 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네. 아, 사고 났을 때 그것도 문제가 좀 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내가 운행자가 아니다. 나는 명의만 그 빌려줬을 뿐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는 그 차를 살 때도 내 돈을 산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걸 증명해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글쎄 그것도 확실하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거 만약에 사고 나면은 진짜 골치 아퍼지니까 그 네. 사람 빨리 찾도록 하세요. 연락이 안 된다니까 아유. 아 이거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겁니다. 네. 그 차와 관련된 모든 민영사상의 모든 문제점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면은 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실제로 네. 이런 사연을 저한테 질문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었어요. 아. 그때 저도. 또 제가 아는 그 경찰 쪽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쪽에 또 이 법원의 판례나 이런 걸 다 뒤져봤는데도 해결책이 없어요. 다. 네. 결국 알겠습니다. 대포차와 관련된 거 해결책 없듯이 이거 빨리 그걸 찾으셔야 되겠어요. 예. 아, 알겠습니다. 아까 저기 의뢰인께서 뭐 원하는 네. 답을 얻지 못하셨지만 그래도 빨리 주변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 형을 찾아서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네네네. 네, 네, 네. 아 그러니까 이렇게 막 빌려줘서는 안 되는 거군요. 명의를 빌려줄 때 내 차를 누구한테 빌려갔는데 그 사람이 안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지금처럼 명의를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그냥 나물나는 경우도 있고 이거 해결이 잘 안 돼요. 네 결국 내가 세금도 다 내가 내야 되고
그다음에 고속도로 뭐 통행료 밀린 것도 내가 내야 되고 범칙금 과태료 다 내가 내야 되고. 그렇군요. 그래서 절대로 절대로 빌려주면 안 됩니다. 자, 우리 한문철의 맛있는 법률은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일 당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어떤 정말 팁을 드리는 거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자, 이번에는 이제 채소곱창의 사연을 가진 의뢰인을 좀 모셔서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채소곱창. 양곱창, 소곱창은 알아도 채소곱창이 또 있네. 중요한 건 이제 이 세 분의 사연을 듣고 이제 홍성란 씨께서 이제 세 분 사연 중에 가장 자기 마음에 와닿는 분을 요리해 줄 텐데 과연 이분은 또 홍성란 씨의 마음을 얼마큼 움직일지. 자, 나와주세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앉으시죠. 네, 앉으세요. 자. 예. 한문철 변호사의 맛있는 법률 이 포장마차 이렇게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이게 생각보다 그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날씨와 굉장히 좀 컨셉이 잘 어우러지는. 추운 날씨에는 또 포장마차가 생각나잖아요. 아, 아직 입이 추워, 입이 추워. 네. 자, 우리 의뢰인 어떤 사연으로 찾아오셨어요? 아, 제가 작년 3월 말에요. 자, 그러면은 내가 A제차를 샀어요. 샀는데 엑셀레이터 발부터 딱 떼면 소리가 나요. 이상하니까 저 소리 좀 안 나게 해주시오. 갖다 줬어요. 네네. 갖다 줬는데 괜찮다 해서 받아왔어요. 또 네. 갔다 오면 또 나. 또 갖다 네. 줬어요. 네. 또 나. 또 그렇게 몇 번? 전부 다? 총 4회입니다. 4회. 4회. 4회를 했는데 그 마지막 입고된 게 작년 8월부터 오늘까지. 새 차를 사가지고. 네. 제 차는 계속 그 옥상에 방치돼 있었어. 왜? 왜? 그 왜? 왜 못 고쳐 이거를? 아니 그거 구구구 소리 나도 차는 굴러가는 지장이 없다 그러면 네네. 그러면 일단 이게 부품이 없어서 그러니까 일단 타고 계시고 나중에 다시 그때 제가 연락드리면 가져오세요 그러면 될 텐데 왜 옥상에 없어요. 놔두고 있죠? 아니 안 찾아주는 게 아니라요. 제가 요청한 그 어느 정도 신차로 바꿔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들어줄 수 없다. 아하. 그냥 가져가라. 아하. 1년 동안 저는 돈 다 내고 현찰 다 내고 세금 다 내고 취등록세 내고 보험료 다 냈는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저는 제 차도 구형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는 일이 이렇게 됐으니 그냥 운행하는 지장 없으니 가져가라. 아, 그게 결론이에요? 그게 결론입니다. 현재까지. 아, 잠깐만. 지금 네. 렌트 비용은 그 개인이 다 부담을 했다고 했고 네. 그 네 번씩이나 들어갔다 왔는데 저게 차량이 고쳐지지 않았고 네, 네. 그렇다면 이 차량을 아예 수리를 안 한 거 아니에요? 저희들을 이렇게 CS하는 총책임자분이 전화가 왔어요. 만나고 싶다. 만나자. 그래서 제가 제 회사 앞에 커피숍으로 제가 약속 장소로 잡아서 약 2회 정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런 일이 본인도 회사를 몇십 년간 다니면서 처음 있었다. 그리고 다 전수조사를 해보니 수리한 흔적도 먼저 얘기한 겁니다. 본인이 수리한 흔적도 없고 네 수리한 흔적도 없고 이게 다 저 허위였다라는 거를 소위 말해서 자백을 하더라고요. 자 이제 이거 소송해야 되겠네요. 소송해야 돼요? 네. 이거는 아, 무슨 소송입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차를 팔았으면 차에 대해서 AS를 제대로 해줘야 돼요. 그런데 차 판 회사하고 네. 자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있고 네네 판 회사가 있고 네. AS에서는 또 달라요. 다 이거 다 자기들끼리 계약을 해서 네, 그렇죠. 이 회사에서 자기네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 계약을 그렇죠. 해서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여기서 제대로 안 해도 이 회사도 같이 책임져야 돼. 네. 공동 책임을 져야 돼. 네, 네. 그리고 고쳐준다고 그랬으면은 일단 고쳤어야 되는데 손을 봤는데도 네. 안 되면은 나중에 얘 뭐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리콜하든지 어쩐지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되면은 노력으로 된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네. 나는 차를 사갖고 8천만 원 큰 돈을 좀 샀는데 네, 네. 1년 작년 언제? 3월 달? 작년 3월 말일날 샀어요. 3월. 지금 야, 지금 몇 월이야? 아, 1년하고도 몇 개월 지났잖아요? 네네. 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네. 대해서 소송을 해서 내 차를 갖다 고쳐준다고 해도 고치지도 않고 그냥 네. 방치시켜준 거. 그리고 내가 그동안 내 차를 이용 못 했잖아요. 물론 네. 다른 대차를, 네네. 렌터카를 이용하긴 하지만은 그건 내 차가 아니잖아. 네. 그건 내 차를 이용하지 못한 손해. 네. 렌터카를 이용했지만 그건 대체 만족스럽지 못한 정신적인 거. 거기다, 그렇지. 거기다가 위자료. 네네. 원래 위자료는 네. 기본적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거나 했을 때 위자료 인정되고 네. 물건에 대한 것은 위자료 인정하지 않아요. 네네. 하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1년이 넘도록 아니 애를 낳아놓고 애를 한 번도 못 봤다는 거 아니야? 지금 돌이 지나도록.
그렇죠. 아니 그럼 이 무조건 100% 네. 승리합니까? 아 이거는 이기는데 우리나라에는 문제가요. 미국 같으면은 그 회사 진짜 박살납니다. 왜냐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게 있어요. 아 징벌적 손해배상. 징벌적. 너 이런 거 다시는 이런 일 있으면 안 된다. 네네. 그래서 위자료를 갖다가 그냥 매덕 때릴 수도 있어. 아. 미국은. 근데 우리나라는. 근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네. 그게 없지만 앞으로 우리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고 하고 있고 네. 또 위자료 액수는 판사가 상황에 따라서 요만큼 줄 수도 있고 이만큼 줄 수도 있어. 네. 이거 소송해 갖고 그래서 풀려야 되겠네. 그럼 변호사비는 누가 내요? 변호사비? 만약에 이제 변호를 만약에 의뢰해서 만약에 그건 저 버스 저기 차 회사에서 내는 거 아닙니까? 지게 되면은? 아 일단 본인이 내고 일단 본인이 내고 이기면 거기서 받으면 되지. 아 이것은 소송에서 그 판결이 나온 다음에 네. 그 판결이 뉴스에 뻥 나가야 그래야 아~ 그 회사 정신을 차릴 거야. 그래야 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어요? 네 도움이 좀 많이 됐습니다. 네네. 자 우리 네. 한번 다만 그리고 여기서 하나 또 알려드릴 게 있어요. 차를 내가 차를 샀는데 내가 바꿔달라고 그러네 보통은 네. 바꿀 때는 어떨 때 바꿔주느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 분쟁에 관련된 그 기준이 있어요. 운행에 관련 있는 거. 네네. 운행이나 안전, 엔진, 아, 브레이크, 그렇죠. 또 뭐 핸들, 네. 조향 장치,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그 뭐 이렇게 뭐야 저 차가 가고 수고 이런 게 안 될 때, 그럴 때는 내가 죽을 수 있잖아요. 아,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세 번 고쳤는데 네 번째 또 그럴 때는 그때는 교환해 주도록 돼 있어요. 맞아요. 네네. 근데 소리 나는 거는 그것은 교환 대상은 아니야. 네. 하여튼 네. 오늘 뭐 궁금했던 사항을 우리 한번 네. 변호사 얘기 들었으니까 네네. 한번 잘 참고하셔가지고 네. 슬기롭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채소 곱창에 이어서 이제 얼큰 어묵탕. 아, 이 추운 날은 어묵탕이 좋은데. 추운 날이라 그러지 마. 예. 자, 얼큰 어묵탕을 가진 사연의 주인공은 누구일지 그 주인공을 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아이고, 어서오시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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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어서오시죠, 네.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네, 앉으세요, 네. 자, 우리, 선생님 어떤 사연을 가지고 찾아오셨는지요? 네. 이 막힌 가슴을 뻥 뚫어준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아니, 뭐 서류 봉투까지. 네. 저는 야구 얘기를 좀. 왔습니다. 오, 야구 얘기. 예, 야구 좋아하시죠? 네. 예. 선생님 지금 제일 억울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우선 그 친구가 합류화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구단주가 합법적인 구단주가 되기 위해서 나를 비방하고 다니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옆에서 들려오는 말로는 나를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거를 단장은 해임됐고 또 사기꾼으로 몰아가고. 네, 이건 네. 해임은 지가 시킨 거죠. 네. 그래서 나는 아니라고 끝까지 이제 버티고 있는데 회의 석상에서 나중에 나더러 사기꾼이라는 말을 지가 녹취를 했습니다. 음흠. 회의 석상에서 하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소송을 했어요. 예, 예. 결과는 벌금형. 명예훼손으로? 이제 모욕죄라고 모욕죄. 예,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 친구가 그 나를 그 선수들이나 그 주위 사람들한테 뭐 돈을 횡령했다, 돈을 뭐 띄워먹었다, 뭐 공갈 협박했다 하는 소문을 또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나온 핵심은 이럴 경우에 또다시 이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하고 싶은데 아, 또 할 수 있는지 예, 저는 그 사람한테 법적으로 어떻게든지 그쪽에다 뭔가 소송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예. 상대편이 회의 석상에서 네. 선생님을 네. 저 사람 사기꾼이야 예. 그것은 모욕죄예요 모욕죄 예, 예, 모욕죄인데 예. 벌금 많이는 안 나왔을 예, 것 같은데요? 30만 원 나왔어요. 그렇죠. 벌금 몇십만 원 이거는 몇십만 원인데 그거 한번저 처벌 받았나요? 또 다른 처벌 또 받았나요? 아니 그 한 번만 형사 소송으로 한 번만 받았습니다. 예. 민사는 해봤자 그거 받아봤자 몇 분 되겠습니까? 그거 돈 때문에 그러시는 거 아닌 것 같고 얘 화가 나니까 그렇죠. 저 사람 어떻게 혼 좀 내주고 싶은데 그런데 이 모욕죄는 별게 아니고요. 벌금 진짜 조금밖에 모욕은 그 사람을 어떠한 저 조용구는 저 맨날 말이야 집에 마누라한테 맨날 의도 터지고 뭐 그렇게 내가 떠들면 그것은 명예훼손이에요. 아. 예, 예, 예. 근데 조용구는 형편없는 놈이야. 예. 그것은 모욕죄예요. 아. 명예훼손하고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차이... 얘기를 해줘야 되고
모욕은 그냥 그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거고 예, 예. 지난번에 사기꾼이야 이것은 그냥 사기꾼 같은 사람이야 예, 예. 모욕을 한 거예요 예, 예. 모욕죄는 처벌이 약해요 예, 예. 그런데 있지도 않은 얘기를 갖다가 막 뭐 지어서 말을 한다든가 예,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거죠 원래 있었던 것도 남한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예, 예, 그렇다 그런데 보다 허위사실은 더 무거워요 예, 예. 지금부터 하셔야 될 일은 예. 증거를 차곡차곡 모으세요 예. 네. 네, 그 사람이 한 얘기를 들은 사람들한테 예. 그 내용을 갖다가 녹취하고 녹음 녹음을 내가 말 안 할 때 녹음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에요 예. 근데 내가 전화하면서 상대편한테 얘기 안 하고 녹음하는 건 괜찮아요 예. 또 내가 대화하는 그 중에서 녹음하는 건 괜찮아 예. 지금부터 증거를 확보하세요 증거를 확보해서 그런 횟수가 여러 번이다 여러 번이면 벌금으로 안 끝나고 특히 허위사실의 명예훼손을 했을 때는 구속시킬 수도 있어요 예. 명예훼손이 되려고 그러면 예. 전파 가능성이 있어요. 전파 가능성. 그렇죠. 그런데 예. 판사만 하기 때문에 예. 준비서면 써놓은 거는 예. 원래 준비서면은 그냥 하고 싶은 얘기 거짓말도 하고 막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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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 올림픽이야 민사소송은요. 예. 그 판사가 누구 말이 맞는가 봐갖고 맞는 말 한 사람 손들어주는 거거든요. 예. 거기에 거짓말 막 하더라도 그거 처벌 안 받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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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막 그냥 엉뚱한 쓰더라도 그것은 그냥 이 거짓말 하느라고 거짓말 올림픽에서 열심히 뛰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건 처벌 예. 못해요. 예. 그럼 뭐 그래서 한번 제가 그게 알고 싶어서 예. 오늘 찾아뵌 거고 이제 그 참고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예. 홍성란 씨가 예. 지금 선생님 때문에 예. 사연을 듣다가 속상했는지 그냥 예. 요리를 예. 만들어 왔네요. 아유, 의자 좀 놔주세요. 네. 또 사연을 들어보니까 네. 어묵탕 얼큰하게 제가 끓였거든요. 예. 오, 얼큰하게 일러서 설명. 감사합니다. 자, 이 네. 메뉴를 왜 저기 이렇게 선정하셨어요? 일단은 속을 시원하게 풀어야 될 것 같아서 예, 얼큰 예. 어묵탕을 좀 선택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또 시원한 무가 또 들어가고 육수를 좀 칼칼하게 냈기 때문에 예. 좀 그런 답답한 사연을 조금 안주와 함께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속상하시게 연세가 되셔서 네. 명예스럽지 못한 일을 당하셔서 지금 너무 네. 속상하고 안타까우신 분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쑥갓도 이렇게 제가 푸짐하게 넣었기 때문에 또 이런 쑥갓이 하나로도 네. 정의는 살아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선생님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직접 끓인 얼큰 어묵탕이에요. 네. 그러니까 속상한 거 다 풀어버리시고 이제 좀 더 건강하고 좀 이렇게 즐겁게 사시라고. 어떻게 맛은 어떻습니까? 멍 뚫렸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네, 아유. 하여튼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예, 예. 오늘 한문철 변호사의 어떤 그 도움 되시는 말씀이 예, 큰 예.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네.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네. 네. 아, 한문철 변호사의 맛있는 법률 오늘 첫 방송인데, 많은 분들이 너무 흡족해서 가시네요. 아유, 제가 볼 때는 안 흡족해요. 아유, 그래도 속이 좀 뻥 뚫렸다 그러잖아요. 뻥 뚫린 게 아니라 포기를 하고 갔잖아요. 안 되니까. 뭔가 좀 내가 안 되는 걸 쫙 이뤄내야 되는데, 그게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잊으세요. 이렇게 얘기한 내 스스로가 좀 답답합니다. 그래도 오늘 한문철 변호사님께서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전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 그래 앞으로 살면서 이런 경우엔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지혜를 얻었어요. 그렇죠. 예.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네, 맛있는 법률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아우 나도 뭔가 답답해 뭔가 상담받고 싶어 나도 여기 와서 좀 뭔가 속풀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지금 아래 전화번호 나가시죠. 이를 전화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연하신 분들은 저희가 또 소정의 상품을 드리니까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문철 변호사님 최고였습니다. 아, 다음에는 더 멋지게 맛있었어요. 아. 우라통 터지는 사연 시원하게 뚫어. 병든 자는 보물상으로 가슴에 먹는 자는 마법처럼 웃음과 눈물 그리고 맛있는 감동까지 있는 이곳 세상에 단 하나뿐인 마법차 영원하라 포에버